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매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핫한 이슈를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끄집어내는 오늘 귀중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있습니다. 샵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투자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별별 이슈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시장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연착륙을 자신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자,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까지 했는데도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되레 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유가의 앞으로 향후 흐름을 또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서열 3위죠.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현지 시간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72시간에 걸치는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치는 일단은 1%포인트가량 올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0.5%포인트 추가로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연착륙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우리 시장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선 반영이 된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데 좀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네.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느낀 것이 어제까지 그 저번 주까지 하더라도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 불확실성이 좀 이제 선 반영되면서 좀 이제 끝난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났는데 오늘 바로 블러드 총재가 전형적인 매파적 발언을 또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좀 이제 면역력이 생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블러드 총재의 이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뭐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동일하게 또는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른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정이 다른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슈팅 스타크를 하면서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이런 부분들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뭐 천조, 이천조, 거의 뭐 예상치로는 삼천조까지 육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부채 충격에 대한 그런 경기 침체가 연쇄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극적인 증시 반등은 좀 생각하기는 전 어렵다. 정말로 기적적인 뭐 V자 반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해보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경기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 달에 증시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7월달 들어서 횡보를 하더니 7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등의 흐름을 보면 뭐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추세 우상에 나오는 흐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대기 매수세 유입.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그런 시점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맞으면 다시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좀 이제 횡보 구간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이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된다면 저는 경기 성장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증시 자체가 이런 이제 큰 반등이 나오긴 어렵고. 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6년도까지 나온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 이런 박스권 장세가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나라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을 마구마구 풀어야 그래야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린 유동성으로 상승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증시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에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한 번에 그냥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대부분 20개 이내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흐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시장의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4차 혁명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가정하에 또는 시장이 횡보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워야 될 전략은 재료의 속성을 파악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이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특히 하락장에서 영웅이 나타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락장에서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은 2018년도 미중 갈등이 크게 일어났을 때 한창 재질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재질한 종목이 4개월 만에 무려 4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월봉 흐름인데 2018년도 10월 달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도 영웅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한창재 같은 종목들은 재료의 속성을 파악을 잘했으면 바로 그냥 40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혜양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뭐 1,000개, 2,000개 종목도 다 빠집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그럼 정말 200% 300%짜리 종목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상대 기회 장세다. 라는 점을 좀 이제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뭐 이런 종목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600% 정도 상승을 하네요.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시젠이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그냥 몇 프로 상승했죠? 단기간에 거의 뭐 15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악하시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이네, 전쟁이네, 그리고 뭐 국제 갈등이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 지금 주식을 하면 시장이 빠져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저는 이제 기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 슈티스닥에 나가지고 강조드린 부분은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또는 8월달까지 시장이 계속 우하향이 나왔는데 1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하루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한 두 개, 세 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단기간 빠르게 재료의 속성을 타고 급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 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 이제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뭐 지난달과 이번 달과 비교하면 한 15%가량 굉장히 적은 수준의 증산량이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일단 유가가요, 전문가님,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오히려 안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유가를 좀 이제 잡기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을 했죠. 사실 사우디와 그리고 미국 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묘한 기류가 좀 흐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면서 그런 미묘한 기류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펙 회의에서도 좀 이제 바이든이 왔다 갔으니까 그러면 뭐 원유를 상당히 좀 강하게 증산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를 좀 잡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과 이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에서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증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뭐 국제유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국제유가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대부분 보면 뭐 저 러시아라는 추운 지방에서도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폭우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고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가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비싼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EU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하 자원에 대한 특히 이게 석탄, 석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EU에서 500조를 투자한다고 했죠. 어디다 투자한다고 했죠? 바로 친환경 에너지에 무려 50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 뭐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중심을 잡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EU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도 제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탄소 포집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 하나 바로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무려 단기간에 기후변화 이슈로 작년 7월 달 그리고 8월 달 동안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상승했냐면 무려 거의 450%가 상승했습니다. 두 달 만에 45%가 아니라 450%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과 이 매칭해봤을 때 이 기업은 글로벌 이벤트에 포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겠죠. 내년에도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의 이 변동성이 나오는 흐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빠지는 흐름에서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바로 글로벌 이벤트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마시스입니다. 1월 달에.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저점 대비 1월 달에만 하더라도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의 힘입니다. 재료는 국내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뜨면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뉴스가 뜨고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승려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GSE,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이벤트로서 천연가스 가격이 훅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익 수혜주로서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18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2월 달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상승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대성에너지, 미래생명장 이런 종목들은 상대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600% 정도 상승했는데 자,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발생이 이 곡물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 끼쳤습니다. 곡물 가격에. 그래서 원래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였는데 이 기업이 단기간에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거의 뭐 700%, 600%에서 7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한해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글로벌 재료 이슈로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400% 정도, 자, 4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시장이 계속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짜리, 600%짜리, 200%짜리, 100%짜리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죠. 이게 하락장에서 매매한 방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 글로벌 이벤트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데모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란 종목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것도 글로벌 이벤트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해외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종목이 1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 140% 정도 상승했네요.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 자, 그리고 6월 달에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또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증시가 얼마나 밀렸습니까? 6월 달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증시가 밀렸는데 이 미코 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이슈로,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원숭이 두창이 뭐 제2의 코로나 하면서 확 발생하니까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저점 대비해서 140% 정도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미코 바이오메드 그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을 했다. 그랬으면 이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A스토리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했죠. 저점 대비 100% 상승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100%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뭐 KBS에서 시청률을 뭐 50% 60% 찍었다 하면 생각보다 이런 종목들 크게 못 움직여.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 겨냥하는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리고 7월 달까지 증시 흐름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증시 흐름이 계속 하방으로 밀렸다. 이걸 뭐 이랬는데 결국에 한 달 한 달 한 달 따져봤을 때 100% 이상 상승한 종목 다 나왔습니다. 다 글로벌 인터 관련된 종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국내 이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요 이벤트에 집중하셔가지고 8월달 내지 9월달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다시 한번 불거진 이 갈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미중 갈등은 노이즈에 끝날 거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도 하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갈등이 앞으로 상당히 좀 크게 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따져봤을 때 세계적으로 평화로웠을 때는 1등 국가, 2등 국가 간의 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2등이 감히 1등을 넘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세계 평화가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 국가인 미국과 2등 국가인 중국의 어깨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뭐 중국이 미국의 턱끝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국을 눌려야 전 세계 패권을 가질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패권을 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생결단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조금 이제 본격화될 확률이 좀 이제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지금에서야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흐름을 보시면 기술 분쟁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도 막아버렸죠. 그다음에 SMIC도 막아버렸죠. 그냥 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펠로시 의장이 또 대만을 방문했죠. 원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미국 인정을 해줬던 과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했다는 자체가 상대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불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 훈련하는 걸 보시면 대만을 가운데 놓고 지금 쭉 포위를 한 상태에서 뭐 미사일 발사도 하고 그리고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상당히 지금 지정학적으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요 일단 중국과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의 이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또한 제가 강조드리는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싸우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대만의 이해관계가 엮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뭐 글로벌 재료가 우리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중 갈등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제가 몇 종목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온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1, 2, 3, 4, 4개월만에 600%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갈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단기간에 그냥 5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월봉상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캔들이 작아서 상승률이 적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500%짜리 상승입니다. 1, 2, 3, 4개월만에 500%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뭐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갈등과 관련된 뭐 히토리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상당히 큰 상승세 나왔습니다. 뭐 한 100% 정도 빠르게 막 몇 주 만에 이건 주봉 차트인데 한
주 한 6주, 6주, 7주 만에 단기간에 그냥 100% 이상 상승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작년이죠. 작년 3월달서부터 작년 4월달까지 해서 단기간에 150% 정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일단 한 번 상승하면 100% 이상 상승하더라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차트의 역사를 통해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서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은 다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GSE,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다른 반사에 관련된 종목도 다 200%씩 상승했잖아요. 이 국제 관계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한 번 쏘면 100%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에서 한 종목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100%짜리 종목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이 방송 끝나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반사에 관련된 단 딱 한 종목 그러니까 8월 달에서 9월 달에 100%짜리 변동성이 나오는 그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 바로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 하에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미중 갈등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별따먹자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크라운 제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이거 역시 이제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소식으로 어제는 상한가를 쳤는데 네. 오늘은 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어제 반짝 상승에 그칠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뭐 과자를 수입 금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연 과자를 시작으로 해서 과연 어떤 것까지 중국이 대만을 규제할지 그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이제 또 크라운 제거라는 종목을 좀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대만의 과자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슈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서 크라운 제거가 이제 전일자로 해서 상한가 이제 갔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가는 그런 속도, 이 흐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이 국제 관계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관련 종목들은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과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뭐 대만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 군사 연습을 하고 있죠.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뭐 기술 규제라든지 또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중국에서 뭐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희토류나 이런 부분들 항상 중국이 전략 자원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8월달 내지 9월달, 10월달쯤으로 해서 중국이 또 희토류를 또 전략 자원으로 좀 쓰겠다라고 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미중 갈등과 관련된 요런 데서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뭐 8, 9, 10, 11, 12 이 정도 흐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반사의 수혜주들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이벤트에도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 이 글로벌 이벤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샵826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암행어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별따 먹자 오늘의 특징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영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영엠텍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떤 부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방송 초입 구간에 그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무려 500조를 들여가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원자력 에너지와 그리고 뭐 천연가스와 관련된 에너지는 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전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나 또 유럽에서는 이 탈원전을 계속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에너지 제재를 가하면서 유럽에서 다시 탈원전을 포기하고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독일만 하더라도 원래 12월 달까지 원전을 한 3개 정도 가동을 멈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기하는, 그래서 원전을 조금 더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 모멘텀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이슈에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삼영엠텍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작년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인 종목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뭐 600% 정도 상승했었고, 뭐 한전산업, 보성파우텍,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대부분 다 200% 이상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토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원전 관련 이슈로 작년에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300% 움직였네요. 자,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강하게 움직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전 기술.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상당히 빠른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뭐 주봉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저점에서부터 6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뭐 이렇게 한전 기술처럼 단기간에 600% 상승하고, 그리고 에너토크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뭐 300% 상승한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200% 300%씩 움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원전 관련주들, 그런 종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한 시세를 좀 이제 노려보셔야 되는데, 삼영엠텍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여기 상한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참여연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동 평균선의 수렴이라든지 배열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배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월봉 흐름도 상당히 괜찮고 주봉 흐름도 그렇고 일봉 흐름도 그렇고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뭐 실적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A급 종목이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적인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한 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한번 끌고 가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SDN이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20% 아주 굉장한 좀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SDN도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태양광 쪽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강조드린 날짜 언제냐면 5월 달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5월 달에 강조드리고 나서 거의 뭐 한 단기간에 한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뭐 20% 이상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 종목으로서 아직 100% 변동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 이상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드린 자리 보시면 요 자리였거든요. 요 캔들에서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SDN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의한 그런 모멘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100%가 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목표가 보니까 변동성이 90% 정도 나왔습니다. 100%가 나와야 되는데 90%밖에 안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위로 3,250원 위로 10%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 3,250원 위로 10%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계속 눈여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무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5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DN도 아마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월봉상 고점에 위치해 있으면 아 이 종목 그렇게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월봉상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좀 이제 크게 노려보실 분들은 3,250원 위에서 10% 정도는 더 노려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양봉 하나가 더 나오는 흐름을 좀 한번 더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휴마시스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휴마시스는 요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힘을 잃고 있어서 이게 과연 쭉 떨어질지 아니면 또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힘을 내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 차례 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한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뭐 삼형 엠텍, 뭐 그 다음에 뭐 SDN, 휴마시스 보면 이제 뭐 SDN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냥 20%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잘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길게 끌고 가서 뭐 이제 몇 프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테마주들, 이벤트를 재료 속성을 파악해서 공략하는 그런 흐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결국에는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7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휴마시스도 똑같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100% 정도 나와야 되죠.
근데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는 변동성이 8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은 한 20%,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5에서 20으로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녹화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20% 변동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10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봉오리가 한 개가 나오고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1000원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흐름까지는 좀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KH건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KH건설, 이 종목은 좀 역시나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네, 이 종목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해서 네. 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전형적으로 한 기술적 반등을 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였죠.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KH건설도 30%, 그 다음에 휴마시스 20%, SDN 20%, 난 그 외 등등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추천했을 때 웬만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10%, 20% 변동성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보시면 KH건설도 과대낙폭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3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락을 한다고 해도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보셔야 되고, 딱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6월 달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그런 이제 이벤트였다. 이렇게 좀 그 이벤트가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된 이슈가 좀 주도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건설도 단기간 10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에서도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정말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단기간에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8월 달에서 9월 달 강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한번 참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도 함께 받아보셨는데요. 샵826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방에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SDN 태양광을 한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풍력 쪽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 종목명은 동구 SNC라는 종목입니다.
동호회 CNC라고 하면 대표적인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흐름이고, 제가 이제 방송 초입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기후 변화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간에 그냥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상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EU에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500조 투자하는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풍력 관련 종목들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풍력 관련된 이슈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이슈도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단기간에 100% 정도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해서 변곡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없이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기관계 수급 들어오면서 지켜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장대 양봉을 하나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횡보가 거의 1년 이상의 횡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가 길었던 종목들은 한번 상승하면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거의 뭐 한 500% 이상 상승해본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뭐 매수는 내일자 뭐 시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최대한 뭐 음봉 매수를 하시는 걸 좋겠죠. 음봉 매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인데 이동 평균선 꺾이는 자리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요 밴드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죠.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 나왔죠? 박스권 돌파 나오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국 SNC 풍력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잠시 후 9시부터는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 구조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과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면서 GS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에너지라는 종목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면서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로 해서 단기간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강했다면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과 이 대립 구조에서 아마 반사익 수혜주들이 100% 200% 많게는 500%까지 나올 것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방송 끝나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가장 최고 수혜주, 그 가장 최고의 수혜주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단기간 저점에서부터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9시입니다. 9시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함께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